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진행의 김단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가상자산 시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FTX가 파산 신청한 여파가 계속해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열흘 동안 20% 넘게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여전히 불안 심리가 팽배한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세계 15위권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에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안감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거래소들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암흑기를 맞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진단 내리고 이 중에서도 이 안에서도 또 유망한 코인 어떤 코인들이 있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1000%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는 노란톡에서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000%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에 금요일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그다지 또 암호화폐 시장은 좋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좀 약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맞아요. 이제 어제 이제 뭐 수능도 이제 끝났고요. 이제 국내 이제 뭐 좋은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악재들도 이제 산재가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호재가 좋다라는 것은 뭐 주식시장일 수도 있고 코인 시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하락이 지난주에 나오고 나서 좀 약간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죠. 움직임이 지금 이제 많이는 없습니다.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 구조는 지금 현재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거의 뭐 이제 스캘핑 수준급 아니면 사실 뭐 수익 내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 맞는데 제가 이제 뭐 오늘 방송 여기 나오기 전에도 야간에 이제 저녁이죠. 6시에 이제 항상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가격적인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안내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수익권으로 항상 이제 뭐 잘 맞아 떨어졌는데 좀 더 이제 유동성이 좀 더 이렇게 이제 유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변동성이 조금 많이 이제 연출이 돼야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수익권을 어느 정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차피 이제 뭐 저점 갱신하고 나서 움직임이 크게 이제 없다 보니까 행보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변동성이 없는 이런 때는요. 오히려 이제 매매 이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타이밍을 좀 약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코인 시장 쪽에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산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이제 타이밍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지는 방송 끝나고까지도 참여하셔가지고 좀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요. 추가적인 악재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FTX 거래소가 결국 이제 챕터 12를 신청을 한 상태죠. 이제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이제 회생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자본 자식이 어느 정도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한 건데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잘 이제 그 유의하게
좀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코인 쪽에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점쳐보고 있는 거고요. 단시간에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수개월 동안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분들이 이제 이번 하락 때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아예 계좌를 덮어야겠다. 이제 안 열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락을 하고 나서요. 분명히 또 이제 저가에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제 큰손 투자들도 지금 현재 대거 대기 중에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좌절감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은 투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손절을 만약에 쳐서 이제 영원히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제 이런 상태인데 대부분 다 이제 뭐 전자보다 이제 후자일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겠죠. 오히려 이제 이 타이밍을 이제 노리려고 하는 투자들 그 자금을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역발상으로 큰 기회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올지는 이제 모르긴 하지만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만간에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대기하셨다가 이 타이밍이다 할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언급을 드릴 때 그때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은 또 이번 한 주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또 주목을 했던 코인이 있다면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월드컵인가요? 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월드컵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시작했나요? 지난주에 하던 것 같던데. 네, 이제 사실 이제 네. 전부 다 이제 모였죠. 네. 중도 이제 카타르 이제 모여가지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연습 거기도 하고 이제 시차 정도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칠리지 코인을 좀 약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분할 매도 전략으로 이제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칠리지 오늘 한번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이미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은 또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지금 그 이 코인 자체에서 이제 강력하게 유동성 공급이 이제 일어나면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음 주에 있을 전 세계적인 이제 축제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해당 이제 뭐 재료가 있다 또 이제 일정적인 부분들이 다가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선반영돼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는데 이제 좀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칠리지 코인도 움직임이 지금 현재 대거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재료 소멸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 흐름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포인트적인 부분들은 이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하락적인 부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전고점 구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 신규로 매수를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쯤이면 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만 더 올라가면 정리해야지, 5%만 더 올라가면은 소위 말하면 뭐 깔맞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25%인데 5%만 올라가면 30% 수익이 있구나.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표본이 뭐냐면 지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 폭증시키면서 크게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식 투자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패턴 눈에 익으실 거예요. 거래량 없이 가격적인 부분도 상승한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유동성, 그다음에 이제 이 변동률을 이제 심하게 이제 유발을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유입을 시키려고 움직임이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면 이제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강력하게 좀 약간 이벤트가 있는 만큼 지금은 재료 소멸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이제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칠리즈라는 코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그에 따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코인이 올랐는데 이제 뭐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 재료 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인 어드바이스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코인에 대한 정보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노란톡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인 어드바이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별난 코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별난 코인,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일명 오늘 이제 살펴본 코인은 일명 이제 그 아파트라고 하는 앱토스 코인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낮에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코인 쪽이 이제 영향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금요일 뭐 저녁이다 보니까 불꽃을 좀 이렇게 튀기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몇몇 알트코인들이 이제 급등세가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급락하기 직전에 좀 약간 흐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냐. 이제 사실 이제 크게 이제 대장 코인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세가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상품 쪽에 이제 상장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거래대금도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뭐 차지를 하면서 인기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어떤 게 인기가 있냐? 대부분 코인들이 다 이제 전도 유명하고 이제 프로젝트는 다 요런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켜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이제 맞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3.0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이제 레이어 1 기반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레이어 1 기반은 순수하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그 만들고 있는 그런 그 기술 플랫폼 또는 이제 코인이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좀 약간 난해합니다.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기존에 있던 뭐 리플이라든지 뭐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까다롭고 이제 알고리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메인드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호재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국내 게임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지금 광풍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웹 3.0 기반이겠죠. 결국에는 이제 나중 이제 수년에 이제 전환기를 이제 맞고 나서 이후에 기술 개발 또는 게임을 출시하는 것보다 그 이전부터 기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미리서 이제 선점한다라는 게 주요한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솔라나 코인 이후로 지금 파생 선물 그 시장에서 거래대금 2위, 3위
지금 좀 약간 많이 약해졌죠.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1위를 찍을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매수 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투자자분들도 스캘핑 또는 이제 뭐 나는 뭐 앱토스 뭐 미래적으로 보고 있다 하면서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 유파를 좀 약간 뭐 피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주식하고 똑같이 이게 상장하고 나서 이제 뭐 공모가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코인에 이제 적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지금 내린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좀 약간 고약합니다. 예, 고약하고 제가 이전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앱토스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지난달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앞전에 지금 현재 매수했던 이 거량적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큰손 투자자들도 제때 이제 빠져나가지 이제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수개월 내 이제 3개월 이내 또는 뭐 길어봐야 6개월 이내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고점 경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드렸는데 지난 이제 뭐 하락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하지는 못했고 지금 이 구간 대부분 다 알트코인들이 기술적 흐름들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패턴들이에요. 예,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경신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거래량 급증시키고 가격 폭발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급등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코인이 해당 코인이 이제 몇 차례 몇 순번이냐? 이게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당장에 지금이라도 또는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이제 몇 시간 뒤에 급등세가 이제 나와줄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 없고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자고 있을 때 또는 이제 뭐 주말 사이에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은 접근하기가 좀 약간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지는 않고. 어차피 이제 명확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와가지고 내가 공략을 하러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시장가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손절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번에 만약에 하락이 또 나오게 되면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력이 느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갱신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이제 밑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가격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제 회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하락이 나온 것도 지금 현재 불과 1개월도 안 됐습니다. 1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제 투심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지금 분할 매수 전략, 뭐 소액 투자에도 상관없고 고액 투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소액 투자를 겸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제 코인 투자를 좀 잘하고 싶더라도 내가 이제 뭐 계좌 손실이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 정말 지친다. 쳐다보고 싶다 이러더라도 계속해서 매매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어떠한 특정 이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20년도에 매수했는데 이제 1년 넘게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까 해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소액 투자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어차피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함으로써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스킬적인 부분들은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지쳤다고 하더라도 단도 10만원 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흐름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환 코인으로는 앱토스를 살펴봤는데요. 지난달에 상장이 되고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코인인데요. 일단은 그 이후로는 또 역시나 재료 소멸 이후 차익 실현 코인들이 매물들이 추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점을 경신을 하고 더 저점이 나온다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변환 코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살펴본 코인은 대표적으로 좀 뭐 채굴 코인인데 우리 투자분들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 매매를 해보셨거나 채굴에 한번 동참하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스테픈 그 코인인데 이게 또 이제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가 있는데 이게 방송용은 아니어가지고 좀 이제 패스를 하고요. 네. 이제 악글자로 빼고 이제 마탱이라고 할게요. 이게 네. 약자가 있어요. 네. 약자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코인 시장이 활발했을 때 엄청난 이제 수익도 이제 많이 줬던 이제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테픈 같은 코인은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만보계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처음 이제 개발해서 이제 우리나라 넘어왔는데 계속 걷다 보면 이게 또 카운팅이 되죠. 이제 하루 이제 만보 이상 걷게 되면 이제 뭐 건강해진다. 이게 이제 낭설이라는 게 좀 약간 밝혀졌는데 스테픈이 이게 되게 이제 창의적으로 접근한 게 뭐냐면 안에서 이제 그 채굴을 하려면 운동화를 사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높았을 때요. 이 신발 하나당 가격이 200만 원, 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화가 또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하루에 이제 몇 시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시간이라 그러면 이 5시간 손이 되면 채굴이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운동화 기본적으로 2개, 3개 이렇게 그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본적인 초긴 투자금이 운동화 살려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풍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뛰어다니면서 진짜 뭐 동구박까지 이제 뛰어다녀야 이게 이제 채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거래소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도 하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핫하게 이제 올라왔었던 코인이 그때 동시에 올라왔던 코인이 솔라나 코인이었습니다. 왜냐 솔라나 기반으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을 이제 사는 거예요. 해당 운동화를 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픈 코인을 이제 채굴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80-90% 이제 투자자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 다가오니까 누가 뛰어다닙니까? 추워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고 흥미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스테픈 코인은 만약에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0.2달러 정도 이제 가게 되고 지금 원화로 치면 548원, 550원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채굴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야 되는 운동화도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들이 저렴하겠죠. 이건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중을 이제 위해서 좀 약간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는 투자 적기가 아닌가라는 좀 이제 생각이 들고요. 나는 뛰는 게 이제 싫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뭐 알트코인 쪽만 이제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테픈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솔라나 기반이었기 때문에 피해도 이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피해 안 받은 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FTX 거래소에서 가장 밀었던 코인이 어떤 코인이에요? 솔라나 코인이었거든요. 이 솔라나 코인 때문에 이제 하락이 과대하게 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만약에 대부분 다 코인들이 일제히 이제 반등을 줄 때 이 솔라나 코인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통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알트코인들 또는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솔라나 코인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솔라나 기반이다 보니까 이 스테픈 코인도 이제 솔라나가 만약에 급등을 한다. 근데 오히려 이제 스테픈은 급등을 안 하네. 그럼 오히려 이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제 다 같이 2차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라나 기반으로 돼 있는 코인들은 항상 이제 관심 종목이라든지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스테픈도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이 만약에 급등세가 나와준다 하면은 스테프 코인도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상승률로 치면 다른 기타 알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30%는 30%는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 이내 최소 50% 또는 100%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같이 코인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좀 약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뭐 투자 적기라든지 또는 타점적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투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액 투자는 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흐름상도 나쁘진 않아요. 이 코인도 지금 현재 인기가 지금 현재 많이 시들었다 뿐이지 지금 뭐 저점 구간에 이제 손절 대형 칼같이 이렇게 지켜 주시면은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이 연 이틀 동안 이렇게 크게 이제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부분 다 이제 이런 패턴의 이제 코인들은 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계단식으로 내려왔던 게 아니라 그냥 이틀 동안 한 번에 이렇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매물대가 지금 현재 많이 없습니다. 왜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순간 다 매물대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쉽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점과 저점 대비했을 때 충분히 절반 정도겠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고점대 최대는 800원 부분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700원 가격도 지금 현재 벅차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인을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고 6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살펴보시면서 분할 매도해서 일단은 수익은 챙겨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테픈이라는 코인 함께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FTX 사태로 솔라나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이 코인 역시나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만약 코인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솔라나도 함께 회복이 될 거고 그때는 이 코인도 함께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600원 이상 올라온다면 분할 매도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 이 점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별난 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 확인해볼까요? 네, 이번에 살펴볼 코인은 이제 주식하고도 좀 약간 연결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위믹스 아닙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코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해 하반기와 연초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이제 NFT 쪽이죠. 특히 이제 메타버스 쪽이 굉장히 핫했는데. 제가 왜 주식하고 연계가 돼 있냐면 지금 주식 쪽에 이제 테마 쪽이겠죠. 종목들이 이제 장세가 좋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상반기 사실 뭐 코인 프로그램에서 주식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 상반기에 애플사에서 이제 VR이죠. 서비스가 이제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은 3월까지겠죠. 불과 이제 3~4개월 정도 이렇게 안 남았는데 항상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테마주와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코인들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테마들도 심상치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NFT 쪽 관련돼 있는 코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주식 종목들 테마들 두루두루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NFT 관련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스타트하면은 무조건 일주일은 이제 올라가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FT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살아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제 월드컵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피파사에서도 또 이제 그 또 상품이 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한정판. 이 NFT 이제 기술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한정판 상품들이 좀 이렇게 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선수들 전 세계 예를 들어서 뭐 가짓수 뭐 5개면 5개, 뭐 10개면 10개 또는 뭐 100개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량을 좀 약간 한정적으로 꼬리표를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면서 피파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과도로 달리면 대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이제 뛰어들고 있죠. NFT 사업도 이제 뛰어드는 이유가 다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이 한정판을 노리기 위해서. 남들도 똑같이 이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 혼자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제 자부심이 있고 성취감도 있고 좀 그 나는 뭐 능력이 좋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매니아층에서는 형성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FT 시장 자체가 이것도 거의 뭐 한 80~90%가 지금 투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름쯤 추석 이후부터 지금 현재 천천히 또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애플 쪽 특히 이제 대기업 쪽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그 발맞춰가지고 먼저 선점하려고 또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 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거의 이제 확률 높게 NFT 쪽도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사실 이제 위믹스 코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심사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일주일 딜레이됐습니다. 딜레이됐는데 최초로 지금 현재 거래소 게임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 이제 거래소에서 좀 이렇게 환급을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게임사들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왜 블리자드인지 인수를 했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 짬 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이 시간, 이 따분한 시간을 좀 약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폰으로 이제 뭐 게임으로 이제 좀 이제 스트레스 풀고, 이제 시간을 좀 때우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시죠. 물론 이제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스토크 정도는 하죠. 네, 이제 계산 뭐 품이나 낱말 맞추기 네, 이런 거 의외로 재밌습니다. 의외로 재밌는데 네, 이런 거 좀 약간 시간 때우기로 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제 NFT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금 불황이다 보니까 호황이 되게 되면은요 자고 싶어도 못 잡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저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쪽이 지금 현재 테마가 움직이다 보니까 순환매입니다,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투심 자체가 워낙에 이제 사라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제 저점일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해드린 게 뭐냐면 남들은 정말 지쳐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열어봐야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제 수익을 못 보죠. 왜냐 지금 호시탐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노리고 있는 큰손 투자들이 대거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이 코인을 사가지고 가격을 이제 뭐 땡겨서 이제 크게 이제 급등시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거래 대금이 내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파생선물에서 지금 이제 주도를 한다고 이야기해드렸고 아니면 정말 유명세가 있는데 거래량이 한참 떨어지는 이런 외국 거래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깐 이제 유레카 하고 이제 뭐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거래소에서 작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움직인다고 보면 프로그램이 그만큼 이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생선물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을 전부 다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현재 순환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장 코인들 쪽으로 알트코인들 전부 다 이렇게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제 원화마켓으로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달러예요. 아니면 사토시 마켓. 이 비트코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이제 흡성 대법이라고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자동적으로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트코인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급등이 나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알트코인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를 한번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알트코인들 보면 가격적인 부분들 좀 약간 과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최대 목표가 이제 설정을 해봐야 이건 뭐 1,000원으로 이제 뭐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가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한 단계 한 계단 더 내려야 돼요. 9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테마 한번 주식시장에서 돌아가게 되면 NFT 쪽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9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샌드박스라는 코인 확인을 했는데요. 900원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변환 코인 체크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가격 라인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변환 코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코인의 상승을 기원해보는 코인 고마스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으로 또 남은 다음 주 코인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까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좀 약간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제 이야기해드렸지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보면 쉬는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때 기회다 하고 좀 약간 몰아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쉬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1년 12달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쉬는 날은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법정 공휴일 또 이렇게 장기간 또 쉬는 날은 또 이제 뭐 그 명절이겠죠. 이럴 때 아니면은 또 이제 길게 쉴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움직임이 많이 없을 때 차라리 이제 쉬고 나중에 변동성이 크게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급등세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변동성이 살아있고 거래 대금 또 이제 거래 자금들이 이제 유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뒤늦게 공략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뭐 다음 주 장세를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살펴볼 거 급등할 것이냐 급락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바이낸스 거래소 CEO죠. 자오 창펑이 이제 트위터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사태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지금 나를 이제 통수로 쳐버렸기 때문에 없애버리겠다. 이 한마디 올려버렸는데 어떻게 됐죠? 거의 가격이 이제 급락 일주일 만에 일주일 동안 이제 내리 하락세가 나왔는데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기 영원한 도지코인이다 하면서 최근에도 뭐 도지코인이랑 그다음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또 이제 크게 이제 올라갔었는데 주말 사이에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셀럽들 특히는 이제 SNS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좀 약간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사실 이제 코인 쪽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인물들의 말 한마디 또는 이제 SNS 통해 가지고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거래소 이 그 상품들이 자체가 신뢰도가 지금 현재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으로 이제 뭐 증시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군가 특정 인물의 말 한마디에 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시세 조작입니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규제가 잡혀 있거나 뭐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런 셀럽들 말 한마디에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데 좀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좀 이런 셀럽들 SNS 동향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 이야기 나오고 나면 그 순간 연관이 돼 있는 코인들은 시세가 움직인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움직임이 많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갈 만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조금 좀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현재 세팅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으로 치면은요 특히 이제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면서 뭐 음봉으로 전환되거나 이제 이런 캔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제 학을 띄고 이제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요 오히려 딱 두 가지입니다.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악재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려고 일부러 이제 물량들을 이제 모으려고 가격적인 부분들을 안 올리고 오히려 이제 떨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악재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았죠. 어떤 악재들이 지금 현재 또 이제 내포가 돼 있냐? 거래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치면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금융권을 치면은요 지금 지준율이라고 아실 겁니다. 지급준비율이 지금 현재 이전에 이제 리먼 사태 이후로 굉장히 이제 높아졌는데 거래소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직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거래소에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수량이 이제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이 자금 뭐 입금도 하고 출금도 이제 할 건데 출금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자금들이 충분하냐
또는 1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적인 분들이 예치를 해놨냐. 이게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다시 한번 나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마음먹고 이렇게 이제 급락을 시켰죠. 어디에서 시켰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마음먹고 이렇게 급락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에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이제 이점이 있어요. 지금 거래소들이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외에는 지금 현재 진퇴양난이고 지금 현재 뭐 낭떠러지에 있고 뭐 단두대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요, 바이낸스 거래소 쪽으로 투자들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천재 1루의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거래소 CEO라고 하면 지금 하락이 이게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이건 아니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학을 뛰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고 거래소에서 이제 출금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본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거래소 쪽, 특히 이제 리스크가 낮은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점은 뭐예요?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비트코인을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큰 기회를 또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또 이제 상황이 지금 현재 타전적인 부분들, 타이밍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냥 가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빠졌으면 계속 내려가야죠. 안 내려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또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현재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항상 쉴 때는 쉬고 있을 때는 쉬더라도 끊임없이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송 하단에 나가죠. 노란색 톡방에 들어오시거나 또 이제 온라인 방송 항상 끊임없이 참여하셔가지고 항상 뭐 정답은 아니지 아니겠지만 투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 받아가시면 이제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주말 장세 이제 움직임은 크게 없습니다. 움직임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박스권 움직임이에요. 박스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어제까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 매매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내려가려고 할 때쯤 매수를 해야 되고 올라갈 때쯤 해가지고 선물하시는 분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방송 끝나고도 온라인 방송 때도 못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재차 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 무리한 매매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유망코인은 어떤 코인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망코인, 어떤 코인 볼까요? 첫 번째 코인은 제가 방금도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세가 다시 한번 또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바로 이제 헤지 전략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트루 USD. 이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코인은 아시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익을 이렇게 크게 이제 보려고 이제 투자하는 그런 상품군들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주식으로 치면은 계속 증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내가 고점에서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인버스는 바닥에 사가지고 크게 수익을 보겠다. 이러면 큰 수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금으로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승세를 타는 코인들 있잖아요. 이게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꼭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걸 방지하려고 이 코인은 이제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코인을 좀 보유로 하시면서 사태를 좀 추이를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상승 나오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수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많이 올라가봐야 10% 이상 급등 나와주는 게 아니면 대부분 다 뭐 1% 상승, 2% 상승. 뭐 이제 트루스가 USD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겠죠. 어차피 하락 나와봐야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2%, 3%에서 정리를 하고 상승 무드를 타도 그때 이제 편승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해치 전략으로 트루 USD 코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유망 코인으로는 트루 USD를 살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해지할 수 있는 지금 코인 시장의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그 대안으로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트루 USD 흐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유망 코인 어떤 코인 볼까요? 네, 다음 유망 코인은 우리가 이제 1순위로 이제 봐야 되는 이제 솔라나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 이제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솔라나 코인도 이제 진행이 돼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FTX 거래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밀었던 코인이 솔라나 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하락폭도 이제 굉장히 컸는데 FTX 거래소에 대해서 좀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샘 뱅크먼과 CEO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방송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이 여의치가 돼 있지 않는데 민주당도 이제 거액을 좀 이렇게 후원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정치적인 부분 좀 약간 접근을 하면 후원을 해줬던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하게 되면 자기가 졸업했던 이제 뭐 교수도 SEC 이제 위원 그 출신이고 지금 현재 위원을 맡고 있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당을 지지한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사태가 나오긴 했다만 충분히 챕터 11 회생 신청까지 이제 들어간 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지만 거래소 자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하락에 나오게 되면 중요하게 이제 기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흐름상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갱신하면 그냥 손절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코인이 주말 사이에 크게 움직임 없다가 기초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도 추계 상승률이 2로 찍을 만큼 강력한 거래 대금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도 다른 코인들도 이제 보시는 것도 이제 뭐 나쁘진 않겠지만 솔라나 코인이 그만큼 이제 태풍의 핵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코인만 집중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크게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솔라나 코인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인 시장이 회복된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주목을 해야 되는 코인이 솔라나이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좀 추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점을 또 깬다면은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땐 또 전고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솔라나의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유망 코인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코인 고마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오늘 방송 준비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많은 또 코인에 대한 정보, 이 비기를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나요? 네, 이번에 아마 이제 방송 보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코인들도 이제 비슷하겠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저점 구간, 특히나 이제, 임파서 파동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과연 이제 저점 구간이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 것인지, 그 가격대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투자 적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트코인 저점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보시면 1000%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준비된 더 많은 다양한 코인에 대한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다양한 코인에 대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